벌써 스스로 11주차입니다.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. 제 발은 천천히 내구도가 늘어나고 있고 하루에 3에서 5천 보 정도 걷는 내구력을 갖게 되었습니다. 열심히 운동하면 회복이 더 빨랐을 텐데 운동을 열심히 안 한 게 함정이라면 함정입니다. 열심히 한다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. 오늘도 운동을 하러 다녀왔고 걷기 연습도 했습니다. 걷는 게 자연스러우면 좋겠지만 아직은 뒤뚱거리면서 걷는 모양새입니다. Like a penguin. 정상적으로 걸으려면 발목이 유연해야 하는데 아직 발목의 가동 범위가 돌아오지 않아 뒤뚱거립니다. 12월 중순에는 정상 보행에 가까워질 걸로 예상합니다. 저번 주에는 이력서를 내러 박물관에 갔는데 내려갈 때도 뒤뚱거리면서 걸어서 참 마음에 걸렸습니다. 물론 별일 아니겠지만서도 구직자 마음이란 게 참 그렇습니다. 이번 주 서류 전형 발표도 나고 그곳이 아니더라도 곧 면접도 볼 텐데 면접에는 평범하게 걸어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. 이력서를 쓴다는 게 정말 정신도 시간도 없네요. 요즘은 독립운동사로 영상을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치료근황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그러면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. 정신없이 움직여보겠습니다.